안녕하세요. 와탕카 박PD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촬영할 영상은 이제 땅두릅을 심을 때 제가 이제 한 1m 정도 간격으로 심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삽자루가 보통 한 1m가 돼요. 이렇게 삽자루 하나 놨을 때 양쪽으로 이렇게 심는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나중에 관리기를 해서 두덕을 올릴 겁니다. 이제 관리기가 한번 지나가고 그러면 땅이 저절로 올라가요. 그리고 두번 지나가면 땅이 많이 올라가죠. 보통 두덕을 언제 덮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두덕 덮을 때는 최대한 노지 같은 경우는 올라오기 바로 이제 전에 한 3월 중순 말 정도에 두덕을 올리는 게 좋아요. 미리 가을부터 일 빨리 한다고 가을에 그냥 두덕을 확 올려버리면은 비 맞고 눈 맞고 해서 땅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두덕을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금 하는 작업이 이렇게 가운데로 1m 간격으로 딱 심었을 때 관리기가 지나가잖아요. 그 관리기가 지나갈 때 이런 옆에 이리로 와보세요. 여기 이렇게 가운데로 잘 놔야 돼요 원래는. 근데 저희처럼 이제 오래된 거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흙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서 두릅도 그냥 얇게 나와. 예, 얇게 나오고 실낱같이 덮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캐줍니다. 이런 과감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건 해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다시 식재를 하는 겁니다. 오래된 거는 두릅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보시게 줍니다. 이런 걸 캐서 이렇게 다시 심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잘 삽니다. 뿌리는 끊겨도 괜찮아요. 네, 좀 끊겨도 상관없습니다. 네, 종근이 이렇게 잘 여기. 살아있어서 종근만 살아있으면 두릅을 채취할 수 있어요. 종근 되게 좋죠? 아주 좋아요. 끊겼어. 종근이 엄지손가락보다 커요. 이게 촉이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흙을 덮어주면은 끝!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다시 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끊겨가지고 나중에는 다 죽어요. 네, 오늘 알려드렸죠? 이렇게 두덕은 최대한 늦게 올리시는 게 좋고 채취하기 직전. 예, 채취하기 직전에. 그리고 땅두릅이 옆으로 삐져나온 거는 이제 가운데로 새로 이제 정식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와탕카 방송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와탕카 화이팅. 한참. 좋아요. 한참 뒤에도 한참 보식 중입니다. 네, 그럼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와탕카 와탕카.